안녕하세요. 3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공간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대지만 어떤 증언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거짓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죄를 찾아야 하기에 성전을 언급함으로 성전 모독죄를 예수님께 씌우려 이러한 증거를 급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법에 대해 증거도 찾지 못하고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데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왔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 이들은 마음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조해서 죄로 엮어낼 수 있는 무엇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냐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 시작하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경비를 보는 자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때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고의 길을 베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와 제사장의 아래 뜰에서 불을 쬐며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고 그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여자의 말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인하고 입구 쪽으로 옮겨가고 그때에 닭이 웁니다. 이번에는 여종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잠시 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확실히 당신은 예수와 한패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후 닭이 곧 두 번째 웁니다. 이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엎드려서 울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지만 먼저 예수님을 잡아놓고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자 죄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온갖 거짓 증언들이 예수님을 참소하려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온갖 불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온갖 불법으로 어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제사장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어둠이 짙어진 그날 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빛
늑대신은 예수님을 더 이상 감춰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모든 불법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빛이 밝혀지자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침뱉고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 아랫들에서 불을 쬐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이를 부인하지만 여종으로부터 시작된 베드로를 향한 압박이 사람들로 번져갑니다. 희미하게 어둠을 밝히고 몸을 녹이는 장작 불빛 아래 모두가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다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고백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윽고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두 번 웁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지킬 수 없었던 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주간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오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명해 주시는 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감없이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